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샵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별별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오르면서 전달 9.1%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상원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약 558조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또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에 따라 요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빈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도시 네옴시티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해외 건설 수주액 연간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한 만큼 이 수주 타진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건설주들은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7월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도 하회를 했고 전달보다도 크게 줄어들면서 사실 8%라는 게 여전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만 이 비교를 했을 때는 지난달보다 나아졌다라는 고러한 기대감에 시장이 좀 크게 환호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불장의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하회에서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은 많은 투자자들이 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계속 좀 올리기 때문에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 유가의 이 하락이 상당히 좀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유가만 하락을 하면 전체적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잡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를 잡는다고 연준이 각오를 하고 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해서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물가만 잡는다고 해서 과연 실물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물 경기 개선에 대한 그런 상황들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가 8% 되는 흐름도 사실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또 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섣부르게 시장의 상승을 좀 장담하는 것은 좀 이제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언급을 했을 때는
딱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 시장에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명분 하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2020년도에 상당히 큰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 이제 돈을 풀었던 돈들을 이제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2020년도만큼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사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대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면 결국에 이제 시장이 좀 이제 플랫하게 좀 횡보가 나오는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이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을 풀었을 때는 항상 시장 흐름이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번 찾아왔다가 2008년도 2000조 규모의 양적 완화 진행했습니다. 이때 당시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한 2000조의 규모의 돈을 한 2년 정도 풀면서 상당히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냥 풀었던 돈들을 이제 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계속 시장이 대세 상승이 없이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증시 상황도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또 코로나19 같은 엄청난 대재앙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좀 이제 대세 상승보다는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상황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증시 흐름을 보면 상당히 큰 낙폭이 나왔었죠. 이때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큰 낙폭이 나왔었는데 결국 여기서 거의 뭐 6천조 규모의 금액을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엄청난 돈들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항상 상승했던 근거는 양적 완화가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크게 상승했지 돈을 거두는 자리에서는 항상 시장이 횡보 또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시장 하방과 횡보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말 큰 좀 악재나 정말 뭐 엄청난 그런 이벤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시장이 횡보를 한다라는 가정에 그럼 이제 횡보장의 특성으로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강조드린 것입니다.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종목과 그리고 재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항상 강조드린 게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증시는 계속 하락을 했지만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항상 나왔다고. 그리고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나왔으니까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 기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하락하든 상승하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슈팅스타 리턴즈를 통해서 재료 매매, 이 글로벌 이벤트를 겨냥하는 그런 매매를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항상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이 영웅은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하락장에서 엄청난 시세를 뿜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시면 이때 엄청난 시장 하락이 나왔죠. 거의 뭐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증시가 하락하는 요 진폭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40% 정도 빠졌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1 하면 거의 마이너스 80% 빠지는 그런 장세죠.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60%에서 70%, 80%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세에서도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10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시장이 횡보를 하든 하락하든
그런 부분들에 너무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재료와 그리고 종목의 속성 이런 부분들만 잘 파악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단기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세일수록 단기간에 빠르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장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앞으로 뭐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좀 횡보 박스권 흐름에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시장에서도 늘 대시세를 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재료와 테마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하원으로 가면 이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의 불이 붙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흐름이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슈팅스타 리턴즈를 하면서 주말에도 하고 그리고 평일로 넘어와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 눈여겨봐야 되냐.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 글로벌 기후변화 요 부분에 상당히 좀 우리 신경은 포커싱 맞춰가지고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좀 이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경기권에 거의 뭐 100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 저 일본에서도 엄청난 폭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인도에서는 엄청난 폭염 때문에 뭐 아스팔트랑 그리고 자동차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러시아 지방에서는 또 이제 폭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거의 뭐 10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와가지고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도 인플레 감축법이라 해가지고 한 500조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500조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자금들을 투자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EU에서도 거의 뭐 300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승려분들이 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봐야 되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조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럽에서 좀 인정해서 통과됐던 것이 이제 원전, 원자력 에너지 이것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것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소.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이 되는데 요 부분에 맞춰서 제가 볼 때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에너지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1000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 시장 규모 일단 1000조가 넘는다는 것은 이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승려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부터는 우리 승려분들께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제 하나의 친환경 에너지로 볼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나눠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태양력, 풍력, 조력, 원자력, 천연가스, 수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서 가성비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조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한 그런 노력 대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노력 대비 많은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친환경으로서 우리 승려분들이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지금이야 뭐 태양력, 풍력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원자력, 그다음에 수소 이쪽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우주실이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우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도 우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이슈로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해서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재료 속성으로 따져봤을 때 국내 재료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글로벌 재료로 봐야 될까요? 바로 글로벌 재료로 보셔야 되겠죠.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시장 흐름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공통점은 바로 글로벌 이벤트였습니다. 글로벌 이벤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간 장하기 위해서 좀 이제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이 어떻게 어떤 이슈로 상승했는지 그리고 상승 진폭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월 달에 휴마시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1월 달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죠.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100%면 투자한 부분에 대비 상당히 좀 이제 성공적인 투자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글로벌 이벤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GS라는 종목이 또 이제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로서 2월 달 한 달 만에 그냥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뭐 카나리아 바이오 과거에 이제 현대사료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로 저점 대비해서 무려 60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에 상당히 빠르게 상승한 그런 이제 종목이죠. 자, 그다음에 한의사라는 종목은 4월 달에 상승했는데 4월 달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로 저점 대비해서 무려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 개만 제대로 잡아도 1년 매매 이제 끝나는 것이죠. 글로벌 이벤트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어떤 이벤트로 상승했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무려 10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나왔었고요. 그다음 6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갑작스럽게 창궐을 하면서 이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140% 정도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 바로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이제 100% 정도 상승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1등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 관심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8월 달에도 지금 100%짜리 종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도 제가 봤을 때 100%짜리 종목이 분명히 한 종목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공통점은 다 똑같아요. 8, 9, 10, 11, 12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이벤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법안이 이제 하원만 통과되면 완벽하게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눈여보시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옥석 가리기 잘해서 좋은 종목 한번 함께 공유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조금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등등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특히나 원전이나 수소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이 섹터 안에서 옥석가리기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네옴시티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전문가님.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어제 일단 모든 건설주들이 대체로 다 상승을 했고 오늘도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것도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큰 네옴시티 자체가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옴시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규모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 무려 한 65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1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한 번에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옴시티 관련된 분야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네옴시티의 그 예상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4차 혁명 시대의 가장 이제 모든 기술력들이 접목이 돼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한눈에 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퍼 루프도 설치가 되고 그리고 뭐 인공태양이라든지 뭐 수소에너지, 전기에너지 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로 큰 수익도 막 50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도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네온시티와 관련된 부분들, 이 건설주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한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또한 글로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또 이제 나올 것이다. 100%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 한 200%, 300%, 많게는 500%짜리도 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붐이잖아요, 지금.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사례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부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건설 이슈가 좀 이제 크게 나왔을 때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 2년 만에 단기간에 그냥 10배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산업 자체가 붐을 타버리게 되면 그럼 기본 관련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10배, 많게는 20배, 더 많게는 50배까지 상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메가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다 이제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자,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저점 대비해서 보면 거의 뭐 상당히 큰 50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들, 거의 뭐 10배는 기본적으로 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림, DL이라는 기업 보시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붐 일어났을 때 2020년도부터 흐름을 보시면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00배 정도, 예, 10%, 1000%도 아니고 100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대세 상승 랠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4차 혁명 시대의 이 스마트 시티, 그리고 건설 관련 이슈로서 다시 한 번 더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건설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GS건설은 마찬가지. 자, 이것도 2000년도 초반에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저점에서부터 거의 뭐 10배, 자, 10배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KCC, 그 다음에 HDC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다 10배 이상 기본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붐이라고 하죠. 거의 뭐 650조, 거의 뭐 돈방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종목 정도는 좀 이제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600조 규모 네옴시티 관련된 저평가 대장주를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뭐 건설주 한번 대세 상승 랠리 타면 100배짜리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은 충분히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쓸어 담아 놓으셔야 한 두 달 뒤, 세 달 뒤, 많게는 뭐 한 6개월 뒤에 못해도 200% 이상의 수익률을 한번 창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서 600조 규모 네옴시티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인지 대장주입니다. 이번에 제가 심사숙고해서 골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핸드폰 들고 네이밤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함께 공유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더 큰 이야기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보기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네옴시티 관련 저평가 대장주를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별담 혹차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좀 만나볼 텐데요. 뉴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 폭우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았던 종목인데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별담 혹차 코너에서 뉴보텍을 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좀 재료의 속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뭐 더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뭐 강조드리기보다는 이 종목이 어떤 재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100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울 쪽에 상당히 좀 이제 많은 비가 내렸어요. 저도 이제 좀 서울에 있는데 상당히 많은 비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도 거의 뭐 넘치려고 하고 그리고 뭐 강남이나 이런 부분들 보니까 거의 뭐 물이 허리까지 차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가에서 좀 이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좀 이제 상하수도 관련해서 좀 이제 정비를 다시 한번 더 대대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뉴보텍이라는 종목이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재료의 속성은 딱 이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실 주식이란 것은 항상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눈을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종목을 사더라도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빨간불 아니면 파란불. 그러니까 상승 아니면 하락밖에 없죠. 재료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료를 바라볼 때 이 재료는 국내 재료냐 아니면 글로벌 재료냐 딱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재료 관련 종목들을 웬만하면 미리미리 매수해 놓은 부분이 아니면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왜냐? 재료가 나오면 바로 이제 하락을 해버리니까 뉴스가 나오면 끝나버리니까요. 국내 민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보텍이라는 종목을 지금부터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상하수도를 바꾼다고 해서 정비한다고 해서 뉴보텍이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딱 변동성이 30% 나왔습니다. 국내 이벤트 한계는요 20%에서 30%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만 항상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뭐 상하수도관을 뭐 이제 미국에다가 뭐 해준다 또는 뭐 중국에다가 이렇게 좀 해준다 뭐 그런 이슈였으면 글로벌 이벤트겠죠. 그러면 이제 뭐 100%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한 1월달, 2월달쯤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전라남도 신안에 40조 규모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40조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재료는 상당히 크게 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이 또한 글로벌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죠. 국내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안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국내 이벤트죠. 만약에 저 뉴욕이나 북경에다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이벤트와 글로벌 이벤트를 항상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내 이벤트는 재료가 나오면 빠지는 흐름을 숙지하셔야 되고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뜨고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점. 그 점을 꼭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이벤트 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저 미코 바이오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 바이오메드는 글로벌 이벤트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원숭이 두창이 발생을 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미국, 유럽, 아프리카 뭐 여러 국가에서 원숭이 두창이 좀 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포 심리로 좀 크게 상승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뜬 것은 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떴고 이 구간에서도 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구간에서 떴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뜨고 이 구간에서도 뜨고 자, 뉴스가 떠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이벤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뉴보텍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꼭 구분하셔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보는 이슈가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이 부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단기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이벤트로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이벤트보다는 글로벌 이벤트 관련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샵8226번으로 암행어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암행어사와 함께 할수 있는 노란톡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다 먹자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종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동국 S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8월 초에 소개를 해서 그 이후로도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풍력 에너지 관련 주잖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 하루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시세를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슈팅스타 리턴즈를 하면서 좀 이제 누누이 강조 를 드렸던 부분이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를 좀 이제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편입을 하고 싶다는 게 이제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SDN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단기간에 변동성이 빠르게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SDN, 그 다음에 풍력 쪽은 동국 SNC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글로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글로벌 이벤트는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대비 이 동국 SNC라는 종목의 변동성이 얼마나 하는지 좀 확인해 보면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40% 정도 발생했네요.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이제 40%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밖에 변동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6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동국 SNC라는 종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동 평균선 자체도 정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돌리는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단기간 변동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명 에너지가 또 상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명 에너지 상각한 그런 에너지가 다시금 이제 다른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퍼지게 수급이 이제 퍼지죠. 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동국 SNC나 이런 종목들도 아마 좋은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월봉의 흐름도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거의 뭐 월봉상 이중바닥 흐름을 보여주고 거의 뭐 4개월째 계속적인 양봉 흐름이 연속적으로 저점 들어올리면서 추세 우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8,900원대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원래는 이동평균선 자체가 역배열 구간이 있었습니다. 한 6월달, 7월달만 하더라도 역배열 자리였는데 이제 뭐 8월달 들어서면서 정배열로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랫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랫꼬리로서 대기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 것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심리보다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이제 캔들 패턴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현재 밴드 상단 돌파했습니다. 표준 표차보다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의 이슈를 타면 아마 좋은 흐름이 또 이제 단기간에 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유행을 타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잘 들고 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삼형 엠텍을 보도록 할 텐데요. 삼형 엠텍은 뭐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원전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뭐 조선 기자재 쪽도 있고 네, 그렇죠. 테마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네요. 네, 예. 네, 상당히 좀 카멜레온 같은 그런 이제 네. 네, 기업인데 네. 일단 백지장도 맞들면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주가 상승하는 것도 사실 재료가 막 덕지덕지 이렇게 두세 개 붙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형 엠텍을 말씀해 드릴 때도 이 복합 이슈를 좀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정의할 때 원래는 태양열, 풍력, 조력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뭐 천연가스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시키고 원전 에너지도 원자력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커싱을 맞춘 부분이 이제 원전 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삼형 엠텍이 원전 관련 종목으로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뭐 풍력도 붙어 있고 뭐 많은 재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또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패턴을 보시면 공통점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1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이렇게 이중 바닥의 흐름이 나온다. 쌍바닥 흐름이죠.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꺾이는 자리가 나오면 그럼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형 엠텍이 그 흐름에 상당히 좀 부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볼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이중바닥 흐름 이후로 거의 뭐 이 10월선만 20월선과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월봉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월봉 정배열이 나타나면 이게 추세가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오면 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이동평균선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 보시면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로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를 제가 이제 그려놨는데 참 이게 희한하게도 이 볼린저 밴드의 요 하단 구간이죠. 이 하단 구간을 터치하면 거의 뭐 80% 이상 확률로 이렇게 상단선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도 최근 6월달에 증시 하락하면서 이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 이 밴드 하나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80% 확률로 못해도 6,300원 자리는 밴드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밴드 자리를 돌파할 때 재료가 만약에 붙어 있다 하면 강력한 시세가 또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글로벌 이벤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시세에 더 나올 수 있다 말씀해 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삼형 엠텍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눈여보시면서 좋은 수익 한번 창출하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 에버다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6월에 소개를 한 이후로 22%가량의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현대 에버다임 요즘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뭐 늘 강조하시는 글로벌 이벤트,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네. 일단은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20%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현대 에버다임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비용, 그 비용에 관한 걸 좀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AS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를 재건한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1,000조라고 합니다. 사실 1조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그게 이제 1,000개 있다고 하면 상당히 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아찔한 그런 이제 금액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 큰 돈이 몰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좀 이제 엮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에서도 현대해부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차트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 쭉 해버리죠. 그러니까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현대해부대행 같은 종목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해부대행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8월달 그리고 9월달, 10월달까지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는 계속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왜냐? 그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이제 강조드리면서 현대해부대행 AS 마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KH건설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뭐 마찬가지로 같은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한동안 잘 올라가다가 요즘 또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전문가님. 예. 이 종목은 앞으로 시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흐름이 나고 있죠. 근데 제가 또 KH건설을 통해서 좀 이제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KH건설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100% 이상 나왔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달 흐름을 보시면 단기간에 무려 거의 뭐 한 100% 정도 변동성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규모가 천조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이렇게 변동성이 100% 이상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 중에 어차피 이 일맥상통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50조 규모, 1000조 규모. 제가 봤을 때 사실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최소 650조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면 1000조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를 꼭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여드렸죠. DL 같은 경우에도 뭐 한번 건설주 이슈 붐이 한번 부르니까 단기간에 100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한번 대세 상승 타버리면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옴시티 이슈로서 다시 한번 더 건설주들이 엄청난 붐의 효과를 좀 이제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그냥 상당히 큰 상승세 나왔습니다. 거의 뭐 20배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현대건설 그리고 동부건설 뭐 KC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건설 붐 한번 불면 그냥 바로 10배, 20배 그냥 무난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로서 이러한 종목을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650조 규모 네옴시티 관련된 최저점 대장주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종목을 딱 한 종목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확인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노란톡 있죠. 이 노란톡으로 들어오셔도 제가 그 종목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확인만 하시라. 확인만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한 종목이라도 꼭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드렸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들 리뷰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황금별을 잡아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이제 수소 쪽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친환경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친환경 쪽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열, 풍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소 쪽, 이쪽으로 이제 눈여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범한퓨어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범한퓨어셀, 발음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좀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등을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500조 규모로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가 되는 분야가 수소, 그다음에 태양력, 풍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쪽으로. 그래서 수소가 들어갔다는 것 이 부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사실 이렇게 되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테마를 타고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이 좀 생겼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좋은 흐름 한번 노려보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한퓨어셀 초가 이하, 내일 시가 이하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목표가는 한 37,000원, 37,500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27,500원 정도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시면 역망치형 캔들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런 역망치형 캔들에서는 또 단기간에 빠르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형성되는 캔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내에서 좋은 수익 한번 도모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수소 관련주 범한퓨어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27,500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드렸으니까요. 범한퓨어셀의 흐름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금별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전문가가 더 고급 정보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9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점원 중 같은 경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글 캠프 관련된 이슈로 삼성 스펙 4호를 제가 50% 이상 쏘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야 관련된 이슈로 유니온 머티리얼 관련된 종목을 거의 뭐 30% 꽂아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죠. 무려 600조 규모입니다. 저평가 가장 바닥에 있는 최저점 수혜주를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핸드폰 들고 네이밥에다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더욱 자세한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소개를 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11월이면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옴시티 관련한 저평가 수혜주는 미리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암행어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금별을 잡아라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